이제부터 차분하게,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, 이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. 그러니까 전반에 다 모든 게 해결났으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하나하나 내가 구축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일단 이번에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, 7월부터 12월까지의 또 좋은 띠로 우리 뱀띠분들을 뽑아주셨는데 뱀띠분들 전체적인 운세 또 말씀해 주시면서 뱀띠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뱀띠들이 예민해요. 예민하고 날카로워요. 성격이 빈틈을 전혀 주질 않아. 계속 높은 걸 위해서 계속 머리 쓰고 가는. 그러니까 본인이 좀 피곤하지. 그런 사주인데 올해 전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막 꼬여들어. 네. 내 생각대로 안 되고. 그런 전반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삼재 팔란을 제대로 겪고 있는 게 이 뱀띠예요. 그러나 후반기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고, 모든 게 정리가 되고, 내 걸 만드는 그런 후반기가 된다. 그러니까, 중꼬비를 남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전반기에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안 좋았어요. 이별수도 났고, 이별수도 났고, 재산도 탕진됐고, 막,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관제도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바닥을 거의 쳤다. 네, 거의 삼재 중에도 악삼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에 힘들었어요.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음력 5월 달부터는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는 내 걸 만들어야 돼. 이제 그래서 운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. 지금부터의 뱀띠가 어떻게 행동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첫째로는 건강이에요. 뱀띠가 올해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많아. 죽은 사람도 많고. 그래서 악삼재를 제대로 맞는 형국인데 이제부터 차분하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그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. 그러니까 전반에 다 모든 게 해결났으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하나하나 내가 구축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그러면서 부가 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뱀띠다. 그럼 뱀띠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엿대 쌓이 고민한다는 거는 엿대 내가 공을 쌓아놓고 재물도 쌓아놓고 인간 관계도 쌓아놓은 게 다 깨졌어요. 작년서부터 올 전반까지 그걸 다시 쌓아야 돼.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잘 유도리 있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뱀띠들 성격이 해질 땐 기운파를 아주 막 간까지 다 빼줘요. 네. 그러나 속에는 좀 얍삽해. 내 실속을 딱 챙기고 가기 때문에 그게 실패작이 다 됐어. 삼재 들어오면서. 바닥을 쳤다고 보면 돼요. 바닥을 쳤는데 이제 후반서부터 이제 내년까지 계속 피어나가는 행국이야.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그 좋은 머리 가지고, 머리가 좋아요, 뱀띠들이. 좋은 머리 가지고 자꾸 내 실속을 만드는 게 좋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